김동윤 시사가 도민들을 직접 만나는 맞선 토크, 여섯 번째 행선지로 광명시를 찾았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로 유익함도 채우고 소소한 즐길거리로 눈과 귀가 즐거웠던 맞선 토크 현장, 이슬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나무 심기에 열중하는 김동연 지사와 광명 기후위병들. 광명시는 도내에서 도심 녹지율이 가장 낮은 곳이라 한 그루 한 그루가 더 의미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손길에 진심이 뚝뚝 묻어납니다. 공원 광장에 전시된 코뿔소이자 자세히 보니 버려진 밥그릇,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만든 조형물입니다. 그 옆에는 막걸리통으로 만든 새하얀 북극곰도 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서 들리는 악기 소리. 환경 퍼포먼스 그룹 유상통 프로젝트입니다. 시멘트 용기, 생수통, 버려진 나무 토막을 재활용해 만든 악기로 연주하고 헷갈릴 수 있는 분리수거법을 노래로 표현해냅니다. 곧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강연에 나선 방송인 줄리안 씨는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한 일이라며 함께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1.5도 넘지 않도록 다 같이 한번 힘 모아서 열심히 탄소 중립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김동연 지사는 공공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함께할 방법을 찾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공공의 힘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 녹지율이 낮은 곳을 개선하자 수소에너지에 대한 고민, 가로수 녹지대 만들기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 청년 활동가는 청년들의 탄소 중립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없는지 질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저희 단체에서도 좀 더 혜택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청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청년자문단, 청년개비어 등 청년 정책을 소개하며 이러한 정책을 활용해 청년들의 탄소중립 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며 답했습니다. 청년 기회 패키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한 500명 정도를 뽑아서 청년 갭 이어를 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 중에서 기후변화나 이 환경과 관련돼서 하는 활동의 뜻이 있다면 거기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지원을 하고 그 일. 이미 청내 다회용컵 사용 등 탄소 중립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경기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